4월 3일 오전, 사육사 할아버지들과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푸바오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푸바오의 건강을 걱정해서 무진동 트럭과 전세기가 동원되었으며 출발한 지 9시간이나 걸려 중국 공항에 도착한 푸바오는 케이지 안에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고 판다 기지로 이동했으며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환영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격리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며 곧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푸바오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슬프지만 푸바오가 중국에서 남은 판생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